성격이 칼이네. 네, 좀 남한테 신세지기 싫어하고. 네. 좀 맞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고집이 세고. 네. 절대로 안 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내 온 고집을 갖고 있고. 그쵸? 맞습니다. 이 사주는 어렸을 때부터 홀로 나와서 독립하라는 사주예요. 네. 맞습니다. 독립해서 한번 잘 살 한번 보자. 네. 그리고 또 어렸을 때는 말을 하자면 이제 그 나무 밑에서 내가 커가면서 네. 나무 밑에서 내가 커가면서 내 사업체를 벌리라는 사주예요, 본인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맞아. 크게 대답하세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나무한테 구질구질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인지라 네. 나무 밑에서 못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응? 왜 그러냐면 때로는 뭐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포부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이게 네, 이해합니다. 포부가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싫어도 내가 잘릴까봐 그냥 두근두근두근두근 하고 네. 뷰 맞추고 아부 떨고 네. 또 그러는데 당신은 여기 없으면 뭐 내가 갈 데가 없어? 갈 데 없는데도 나와버린 사람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치? 네. 근데 한번 물어보자. 네. 내가 2년부터 좀 꼬여있어. 네. 2년, 3년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어딨어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지. 아니, 저도 잘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비슷한 말씀하시는 게 그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밖으로만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고 그래가지고 집안 단속을 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는지 모르죠. 왜 뭐. 그건 왜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네. 그리고 당신을 잘한 건 없어요. 네. 왜냐면 당신이 이건 내가 할게 먼저. 남들한테는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냉정한 성격은 있지만은 네. 술 한잔 마신다. 예를 들어서 네. 술 한잔 마시면 그냥 또 내 주머니에 술이 완전히 채워버렸을 때는 퍼주는 성격도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네. 예, 그 냉정한 성격 플러스 퍼주는 성격도 있고 내 가슴을 허해. 허하다 보니까 네. 술 먹을 때 내가 맨날 돌아다녀야 돼. 한 군데서 못 먹고 내가 그 풀리지가 않, 술을 먹어도 풀리지가 않거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몰라요?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죠? 네. 왜 그냐면 내 가정에 보호를 한다고 하고 열심히는 살아는 왔지만 네. 왔지만 와이프가 알아서 애들 잘 키워주겠지. 네. 와이프가 알아서 살림 잘 해주겠지. 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와이프한테 집에 좀 소홀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응?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남자들이 참 크게 착각을 하는데 요즘에 돈만 갖다 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큰 소리를 치고 그러냐.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응? 근데 당신은 돈은 갖다 줄지 모르지만 와이프한테 그런 살가운 맛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쵸?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살가,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한 사람 치고 왜냐면 그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네.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지, 빨리 돈을 벌어야지. 그러다 보면 내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에 집중을 못할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여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뭐, 우리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을 알면 한 사람밖에 모르는 스타일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아, 너무 외롭다, 힘들다. 친구 따라 놀러 갔어? 네. 놀러 따라갔는데 내 남편한테 느끼지 못한 걸 느낄 수도 있거든. 그 여자의 마음이 갈대란 말이 있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여자의 마음이 갈대란 마음이 있잖아. 갈대란 네. 말이. 네. 갈대란 말이. 응? 내가 봤을 때는 갈대란 말로 표현을 할게요. 네. 그럼 알아들으라고 빨리 믿어요. 네. 뭐 말인지 듣겠죠? 그 물증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라. 아, 대답 좀 해줘. 나 지금 지쳤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그쵸? 네. 그니까, 나는 분명히 심증은 가. 근데 물증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 오케이? 맞습니다.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성격 급한 놈이 먼저 뛰쳐나오는 거야. 어? 네. 꼴보기 싫다고.
그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응. 그래서 내 와이프가 말을 하자며 예. 나한테 물어보고 온 이유가 다른 남자가 있나. 예를 들어서 예. 우리 와이프하고 내가 지금 계속 살아야 될까. 예. 어? 예. 나한테는 그거 보러 온 것 같이 난 느껴집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그쵸? 온 이유가 그거죠. 예. 온 이유는? 예. 왜냐면 사업은 그럭저럭 힘은 들겠지만 그럭저럭 남들한테 비벼서라도록 이제 내 사업 할 때는 본인이 틀려요. 예. 직장 다닐 때하고 예. 비벼서라도 내가 이렇게 끌고 갈 사람이거든. 예. 사업은. 예. 그런데 한번 또 물어볼게. 예. 집에서 가장 못해요? 제가요? 그렇게 돈 벌어다 주고 아니 그 집 말고 내 집, 내 부모 집 형제간들. 아 형제 중에 제가 가장 노릇을 하냐고요? 하냐고. 지금 6남매 중에 지금 밑으로 둘이 죽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요. 이제 제가 뭐 산소도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장 노릇하냐고. 가장이나 마찬가지인 그러니까 거 내가 그 말을 왜 하냐면 가장은 아니지만 내 집에,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 가족 와이프 그 집 네, 말고 네. 내 엄마, 내 형제들 네, 간의 집에 본인이 가장 노릇을 하라야. 네,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이 나서서 내 집을 꾸려 이중 집을 꾸려 나가야 돼. 내 집도 꾸려 나가고 내 집도 꾸려 나가고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어? 분명히 어? 내가 들어오기 전에 딱 그랬죠. 산소 애 만졌어 했죠. 네. 산소 애 만졌어. 아 그때 애 엄마하고 저기 지금 나와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좀 무지하게 몸이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재작년부터 저기 뭐야 산소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시 한번 작은 엄마하고 상의해가지고 했는데 저 외에는 올 사람도 없고요 이제. 그래서 가장 되냐고 물어봤다. 집에 가장이 당신이냐고 물어본 게 그 말 한 데도 엉뚱한 말 하고 있는 거야. 어? 집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산소를 저기 하게 된 거죠. 제가 가가지고 사람들 써가지고 아버지 것만 놔두고 그리고 또 제가 또 혼자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몇월 달이었더라. 아 추석 끝나고 나서 했어요 그게 용인에서. 근데 제가 9월 달에 한번 이 집안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한번 저 쓰러진 적이 있었대요. 쓰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화를 참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연찮게 산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된 거지. 네. 산소는 네. 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상수라면 정리를 네. 하는 것은 좋아요. 네. 정리하는 것은 좋은데 네. 조금 유린감이 있었었고 유린감이 있어. 산소를 만지는 네. 그것은 유린감이 있고 그것은 어? 내 몸은 내 성격을 못 이겨서 일어난 일이지 네. 어? 뭐가 안 좋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지금 봐. 네, 그거 맞는 거고요. 그쵸? 네. 산소 지금 건드려 놓고 내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자꾸. 응?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지금 나와가지고 생활하니까요. 차분해지려고 막 다두고 작년부터 차분해지려고 막 다들 여기 혼자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한순간에 보면은 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산소 만져 놓고 내 머리가 이상해진다고 지금 자꾸 옛날에 똘똘한 내 머리는 어디 가버렸어. 자꾸 맹한 기분이 든다고. 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그래서 그런지 뭐 꿈도 뭐 하여튼 난해한 꿈을 많이 꾸고요. 꿈도 예전에 뭐 그렇게 꿔왔지만은 안 그래다가 또 그렇게 꿈을 꾸기 시작하는 이상한 꿈을 막 꾸고. 이상한 꿈이 아니잖아. 조상 꿈이잖아.
한두 번 나온 것 같은 것 같아요. 전환금이잖아. 묘지하고? 묘지에서, 묘지에서 옛만지하고 왜 만졌냐고, 어? 말을 하자면, 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지금 가만히 멍청하게 이렇게 있어? 저야 뭐 잘 모르는, 어떻게 하는, 뭐 산소는 없어졌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네. 환장하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엄마에 대해서 답답해가지고 사실 온 거고 그 화장을 하게 된 계기가 중간에 말을 하다 말았는데 제가 쓰러져가지고 저 죽으면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가장이냐고 막 내가 물어봤잖아. 가장이 아닌데 네. 굳이 당신이 나서서 할 가장이냐고 집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도 신경 쓰고 저기도 신경 쓰는 가장이냐고 네. 어? 그런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애기 엄마한테만 잘못 다 말하지 마라. 너네 애기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했다고. 어? 애기 엄마 여기서 바람났는지 우리 애기 엄마 누가 있는지 말을 하자면 그리고 어? 한 번도 애기 엄마한테 따뜻한 말을 말해준 적 있어? 항상 명령적으로 이야기했지. 당신 애기 엄마한테 따뜻하게 말해준 적 없어. 왜? 이건 애기 엄마가 나한테 지금 말을 지금 속으로 하고 있어. 어? 열심히 사는 건 이해하지만 항상 당신 멋대로 살았지. 나랑 운운하고 살아본 적 있냐고 지금 애기 엄마 그러는데? 이거 애기 엄마 마음이야. 할 말이 없는. 네.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애기 엄마가요, 당신 말하면 따라줬대요. 안 따라준 건 없었대요. 따라줬대요. 투덜투덜 했든, 뭘 했든, 따라준 건 사실이었대. 어? 그러면 당신은 따라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어? 고생했네. 고맙네. 그 소리 한번 해봤냐고 애기 엄마가 물어보는데, 오히려?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맨날 출장 가 있고 그래가지고 낮에는 또 거의 일요일도 없이 일했으니까요. 몇 년 동안 한 7년 동안 뭐 한 놀러도 못 가고 휴가도 없이 그렇게. 당신은 이랬다고 네. 뭐 이랬다고 그 애기 엄마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네. 애기 엄마는 너무 가정을 등한시한 당신 너무 미웠고 어? 결혼해서 일평생 네. 당신 뒷모습 바라보면서 항상 명령적으로 이야기하는 당신 내 가정보다 시댁이 아까 내가 그래서 두 집 살림이에요. 시댁 말을 한 거 아니 저기 그 애기 엄마한테는 시댁이죠. 한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항상 당신 시댁이 우선이었지 내가 우선이냐고 이렇게 반대로 지금 역으로 물어봐. 이건 애기 엄마 지금 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야 바람은 네가 났지 내가 났냐? 애기 엄마 말이야.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기 엄마 마음을 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네. 응? 당신이 쏟아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니까 어? 당신이 그런 의심을 하고 있으니 애기 엄마 마음에서 그렇게 나한테 읊어댄다고. 내가 지금 애기 엄마를 파고 들어가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애기 엄마도 나한테 따진다고 당신한테. 어? 그리고 그 욱하면은 네. 욱하면 집에 안 들어가는 습성이 있대 당신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애기 엄마 말하니까 맞을 거예요. 출장 핑계 삼지 말래요. 응? 한 번씩 욱하면은 그냥 어? 뭐 아저씨는 출장, 사장님은 출장 간다고 가겠지만은 애기 엄마가 봤을 때 회피한 것밖에 더 되냐고 지금 이야기를 해. 싸우기 싫어서 회피를 했던 사장님이 뭘 회피를 했던 응?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둘이서 말로 꿈매짐을 말을 하면서 풀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말 물어보는 거야. 응? 예, 그건 맞습니다. 끝을 못 맺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럴 기회를 안 줬단 말을 하는 거야. 신랑이. 응? 애기 엄마하고 본인하고 나이 써보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나이요? 나이. 예.
맞네. 뭐가? 그래도 애기 엄마 같은 사람 못 찾겠죠. 아. 솔직한 심정에서. 가정적이고. 애기 엄마 같은 사람 못 찾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응? 애기 엄마랑 이별하기 싫으면 네. 올 수전 잘 남기세요. 응? 사장님이 하나 와서 집 보더라 싸고 나왔지만은, 네. 응? 말하자면 사장님 안 기다려요, 애기 엄마. 저도 알고 있어요. 어, 지쳐버려가지고, 니가 한두 번이었니? 딱 이거예요. 어? 그럼 애기 엄마가 당신 들어와. 그럴 때까지 기다리고 안 갈 거예요? 저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저. 그래? 네. 이런 사람, 이 사람 놓치면 당신 평생 후회할 텐데? 아니, 필요 없습니다. 저 싫다고 그런 여자를 어떻게 저기 합니까? 하는 행동이 저 싫어가지고 딱 뻔히 보이는데. 아까 말했잖아. 한 번 애기 엄마 고생했을 때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있냐고. 없잖아. 여자는 말 한마디에, 남편 말 한마디에 네. 웃고 울어요. 아, 응. 제가 한두 번쯤은 그런 말을 해줬겠죠.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저... 한두 번 해줬겠지만 네. 나는 어쨌든 점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기 엄마 마음은 너무 지치고 지쳐. 말 한마디 아까 말했잖아. 남들한테는 이쁘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내 와이프한테는 이쁘게 말 못했다고 했잖아. 네. 응? 그게 와이프한테는 많이 서러움으로 남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랬을 때는 오늘 여기 와서 어? 우리 와이프가 바람이 났나요 뭐가 났나요 물어볼 게 아니라 어? 한 번 정도는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뭘 많이 잘못을 했네. 어? 그렇잖아. 당신이 내 형제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자면 중요하지만은 내가 일단 우선은 내 가족이 우선이잖아. 내 와이프 쪽이 우선이잖아. 근데 이런 것을 여자가 봐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자 입장에서.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진짜 안 했나? 뭐. 지금 사장님은 애기의 엄마가 싫어서 나한테 점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들어간다고. 그는 지금 나밖에 모르고 산대요. 와이프가 어? 네. 이렇게 배나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어? 알아들어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네. 맞으면 사장님이 행동하면 되겠네.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겠네. 싫다고 싫다고 처음엔 그러겠지. 근데 내 신랑이 변했어. 예를 들어서 네. 내 신랑이 변하면 여자도 그 신랑 다시 봐줘요. 아니 하는 행동은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 하는 행동 보고 그 밀어낼 거예요? 어? 하는 행동이 아주 악독하더라고요. 요번에 딱 보니까 저 몰랐었는데 하는 행동이. 얼마나 지치면 그러겠니? 어? 아니, 뭘 지치고 뭐 할 게 있어. 이제 애들 아 그런가 보죠. 제가 보기에는 예. 네. 아니 말씀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제가... 나는 사장님이 네. 더 이상 네. 이제 이 얘기만 놓치고 혼자 산다면 할 말은 저도 안 해요. 네. 근데 다른 여자를 만나면 이런 여자를 못 만난단 말을 하는 거지. 아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인정을 하면은 응? 왜 지금 와이프가 하는 것만 서운하다 생각하고 내가 와이프가 우리 와이프 착한 와이프가 이렇게 변했을까 그걸 생각을 왜 못해. 마지막에 그랬어요. 제가 나오기 전에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어요. 이 마누라가 한 2, 3년 전부터 작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저거 뭐야. 뭐 때문에 계기가 돼가지고. 2, 3년 전에 벌써 저기 뭐야. 저거 그 가짜로 이혼해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작년에, 작년
5월 달에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온 내가 아까 했잖아요. 말은 못 해준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그래서 글로 내가 잘 세게 들으세요 했죠. 어?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 그렇지만 어? 그 와이프가 다 잘했단 말은 아니에요. 어? 아까 나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 그러면 와이프만 탓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저도. 아니, 그거는 이제 갖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는 행동이 저한테 하는 행동이 엄청 괘씸한 거예요. 이건 저하고 같이 살 사람으로 안 보였어요. 하는 행동이. 아까 내가 갈대라고 막 표현해줬잖아. 갈대라고 네. 표현해줬는데 갈대가 그러면 응? 사장님하고 같이 살자고 그랬겠니? 아까 나 이미 질려버렸다고 사장님한테 3년부터 이야기했지만 네. 그 와이프는 7년부터 사장님한테 질려버렸다고. 그때부터 바람 났나 보죠. 응? 그때부터 바람 난 게 아니라 사장님의 그 무심함에도 이유가 있다고. 그 무심함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하고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온 목적은 그거예요. 잘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그런 얘기 듣기도 좋고 저도 뭐 확고하게 살기도 싫지만 그래도 그냥 답답한 아니요 사장님 네. 이거 내가 사장님 마음 읽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장님은 지금 화가 나서 네. 일방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왜 무속인 전만 봐주고 끝내면 돼요. 알아요? 네. 사장님 마음에 일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 일방적인 확 김에 그래 너 나 보기 싫어? 나 너 안 보면 돼. 근데 사장님 마음속에서 와이프를 못 놓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라면 확실히 놔버리든지. 그럼 내가 그럼 이 말 안 할게. 어? 아, 제가 아직 그런 안타까워서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나한테는 지금 와이프 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인정할 거 인정해 주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는 와이프 화가 나 있다고 사장님이 지금. 나 와이프한테 미련이 없는 게 아니라 어? 내 와이프한테 괘씸한 오기가 생겼다고. 어? 오기하고는 어? 내 와이프 놓는 거하고는 틀려요. 마음속에서 와이프를 확실히 놔버리면 이별 수 꿈닥꿈닥 이야기해 줄게요. 그냥 무당으로 이야기해 줄게요. 다 무당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읽어서 아까 와이프 이야기도 마음을 읽고 사장님 이야기도 지금 마음을 읽었어. 네. 사장님 우리 와이프 보기 싫다고 천만에 와이프 뒷모습만 보고 있고 와이프는 앞으로 달려가고 있어. 너 따라오지 마. 됐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사장님 한 번 정도는 유출한 말을 하는 거야 와이프 앞에서. 뒷모습 따라간 걸 안 봤으면 끝내세요. 이미 끝. 와이프 문 안 엽니다. 어? 다 됐네. 벌고 살았네. 다음에 울지 마세요. 놓치고 울지 마세요. 놓치고 진짜 울지 마시라고요. 와이프가 잘했단 말은 아니에요. 응? 근데 한 번 정도는 나도 심하게 했구나. 한 번 정도는 모른 척하고 따지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따져보면 따지면은 그걸 같이 어떻게 살겠어. 그쵸? 한 번 정도는 뭐 눈 감아버리면서 내가 당연하지 좀 잘하면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전망하고 상관없는 건데요. 다 점하고 상관 있어요.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 저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때리지도 않은 걸 고발을. 그건 알아요. 아까 내가 그랬죠. 간질 수 있다 했죠. 간질 수 있다. 예. 응? 네. 너 사장님은 간질 수 있어요. 네. 카메라 켜기 전에 앉자마자 내가 이야기했죠. 네. 산소 예건 들었냐? 간질 수 있다. 이야기 분명했습니다. 네. 사장님 없다 그랬습니다. 전 그쪽을 생각을 못했죠. 근데 네.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간질 수 있습니다. 난 사람 말 듣고 저만 안 봐요.
응? 간제스에 회사까지 어? 지금 밑으로 쳐주고 있다. 어? 했죠. 네. 어? 근데 카메라 켜졌기 때문에 아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딸린 거예요. 네. 어? 잠시 앉자마자 내가 이야기했을걸요? 그쵸? 앉자마자. 예,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응? 간제스. 이 사람은 이렇게 스친 걸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올해 간제스 아마 피하기 힘들 거예요. 네. 올해 이혼수 피하기 힘들 겁니다. 네. 내가 이걸 몰라서 이 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래도 뒤를 쳐다, 와이프 뒤 모습을 아니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면서 뒤를 쳐다본 당신이 안타까워서, 어? 한 번 와이프한테 한 번 빌어보라고도 해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예, 예, 알아듣습니다. 이거 다 모피예요. 다 작살이에요. 영영이 꺼!